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할게요. 오늘 9시 반까지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넓게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문과정이라고 해도요. 요즘은 이제 취지가 나오는 데만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별표 침대가 3개 침대가 가장 90%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은 지금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부동성은 그냥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파생되는 특성이 나오고요. 개별성은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화시켜져. 그렇기 때문에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과 연결되고요. 개별화시키면 개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가볼게요. 자, 다음 특성으로 갑니다. 넘기시면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52페이지 가시면 부중성이 있고요. 53페이지 가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도요. 자,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특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은 무조건 됩니까? 물리적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땅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토지가 못 늘어나죠. 그죠? 그럼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없죠. 자, 이 칠판 중에나 새우깡은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만들거나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비생산성. 자, 그러면은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아까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다와 자, 임지와 농지와 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자, 얘기해 보세요. 없던 택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그러면 지구는 안 늘어난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택지 가치가 높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칠판 주개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천 원이 들어가면 200원에서 1200원이라는 가격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토지를 만들었는지 그 가격을 모르다는 얘기죠. 조물주가 토지를 얼마만큼 만들었어? 모르죠. 그럼 무슨 비 법칙이 안 된다? 생산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토지가 원가를 갖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희소성은 상대적인 희소성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자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돼서 들이대니까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럼 집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도심은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요. 저층화되어 고층화되어 그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 건물을 올리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집약적이라는 얘기는요. 자, 우리가 건물을 생산할 때 토지만 들어가요. 노동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죠. 그럼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이라는 건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개입해서 규제할 수도 있죠. 그럼 정부에 대한 정책의 규제가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제하니까 정부가 너 두 자로만 써 이렇게 공익 개념을 강조를 못해요. 근데 토지는 남아도라요 부족한 제하예요. 그럼 개인의 공적 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중성 갑니다. 생산이에요? 비생산성이에요? 의해 보시면 토지는 일반재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량이 증가되어 증가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런 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쪽 땅을 이쪽 땅으로 매립했기 때문에 토지의 양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시험에 나왔어요. 미조처 보세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은요, 국토면적의 증가는 물리적량의 증가이다, 증가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생 특징 갑니다. 기억. 토지는 아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럼 원가법에 의해 평가가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 토지는 많아요? 부족해요. 그러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집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되죠? 이걸 집약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집약화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리을해 보시면은 자 채용이라는 근거가 되는데 자 우리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이용으로 가자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집어넣으세요.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 개념을 강조해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속성을 좀 비교해 볼게요. 부중성과 영속성은 표현하는 게 틀려요. 자, 영속성은요.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토지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막 없어지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소모성입니다. 비소모성.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절대량 물리적량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됐다고 해서 표면이 쓸려나간 건 아니죠. 그럼 토지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데 아까 29번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어요. 그럼 아파트 부지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래 가다 보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한테 그냥요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소유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이익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임대해요. 임대해서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면서 자 우리가 요게 잘 나와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빵은 없어지죠. 그럼 남을 빌려줄 수가 없죠. 빌려준다는 거는 빌려주고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쉬는 시간에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사왔는데 누가 빌려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1,000원만 달라는 거야. 근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랬습니까? 다 빵을 드셨습니까? 그럼 빌려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주차, 우리가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렌트카 시장이 있습니까?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그냥입니까? 토지가 제일 오래 갑니까? 오래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세 번째는 자 이 칠판 중에는 생산만 되어 나중에 소모도 돼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산.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되어 소모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만든다는 이론을 쓸 수가 없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가다 보니까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수명도요, 인간 수명도 80세에서 막 100세로 간다면 노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토지는 영속성이기 때문에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 배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잖아요. 내가 하루살이 잡고, 야, 너 장래의 희망이 뭐니? 그럼 날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무슨 성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입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까? 장기적. 그래서 장래를 또 예측해서 수익을 또 우리가 창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땅을 사게 되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걸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이에요.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요. 양도차익이라는 게 있죠.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출제가 됐던 게 토지가 땅값이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건 영수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아까 장기적 배려에서 여성분들, 자,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은 관리가 안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40세인데 60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리를 또 크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이거는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토지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감가가 안 됩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가니까 그냥이요.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있고, 그냥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 의의. 토지는 시간과 경과나 사용 등으로 소모되어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파생된 특징에서 기억, 그냥입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자, 니은은 그냥 참고하시고, 디귿번의 체크.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만 있어요. 남을 빌려주기도 해요. 임대차 시장 발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미음번에 장기적 배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읍번에 투자자로서 선호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봐봐요.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건 20년 있다 다 가치는 토지가 세죠. 그러면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리를 또 일을 크게 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부정성은요,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비생산성이죠. 그럼 공급이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되고, 토지가 희소성이라는 것 보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집약화 이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요, 절 보세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감가가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냥이요, 남을 빌려줘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미래까지 내다보죠.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54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연적이에요? 여러분들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죠. 그럼 인문적은, 자,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얻어진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도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강남역 사거리에는 그 전철역 근처에는, 자, 공장 져야 돼요. 주택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도의 다양성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생 특징에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죠? 그 다음 맨 위에 가시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그죠? 용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찾았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55페이지 가시면은 용도의 다양성 파생 특징에 굵은 글씨 기억에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위에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고요. 자, 토지는요. 자, 하필만 할 수 있어요. 또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 토지를 병합한다 아니면 분할한다는 것은 자, 토지가 지가 알아서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까? 그럼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고요. 그래서 병합 분할은 토지 이용 주체가 편의에 따라서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반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법적 규제에 수반해서 또 일정한 지적 절차로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라는 걸 배우셨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파생등지증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배워 보세요. 자, 이게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지 안 나왔습니다. 자, 얘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얘기는요.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서 채용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위치의 가변성에도 체크하세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인간과 관련되는 게 사회적이고요. 경제적은 모든 것이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은 정부가 쓰는 정책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가 바뀐다는 건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29번지에 30번지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가 공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자, 여쭤볼게요. 이 아파트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들었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원이 들어섰다는 건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이건 그냥입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럼 요거는 제가 아까 절대적 위치라 그랬어요? 상대적 위치라 그랬어요? 상대적 위치라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변적이어서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지만 위치의 가변성이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 지금 의해 보시면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근데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가 59페이지를 넘깁니다. 59페이지. 자, 그러면은 5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3번에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 밑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지리적 결정 토지 위치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넘겨보세요.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바뀌죠. 토지 이용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강남이요 지금 그냥이요 제일 주택가격이 비싸요. 그죠? 근데 강남이 고조선하고 지금까지 위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런가요? 그럼 강남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그럼 55페이지로 가죠. 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요인들의 그 오리선다로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회적은 인구니까, 자, 펜 들어보세요. 55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보통, 사람과 관련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의 인구라든지, 나의 가구가 분리된다든지,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필요하죠. 공공시설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가지 교육,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니까 사회가 들어가죠. 근데 부동산 거래 및 사용수익의 상태인데 경제적은 좀 틀립니다. 경제적은 넘겨보세요. 경제적은 어떤 단어가 염두에 제가 체크하시냐면 바를 보세요. 바. 바를 보시면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잘 나와요. 교통체계 상태. 자, 여러분들 요새 GTX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게 이제 고속 가격열차인데 SRT 아시잖아요. 그죠? KTX나 아니면 전철역 같은 게 뚫리게 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이 지역에 사회적, 인구가 먼저 바뀌겠어요? 정책, 행정적이 바뀌겠어요? 상권이 바뀌겠어요?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다가 야간 피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바에 보시면은 기술혁신, 산업구조 등의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으로 흐른다고 하죠. 그죠? 그 지역에 4차 산업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의 상태에다가 체크. 자,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나중에 그 조세의 전가라는 걸 배우세요. 그래서 그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자네끼리 조세를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금 부담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인데 행정적은요. 자, 밑에 가시면 세제에다가 똥을 넣을 수 없어요. 세제는 조세 제도가 바뀐 겁니다. 자, 이거는 행정적이에요. 그래서 세제라든지 규제라든지 제도, 정책, 세제, 계획, 규제 나오면 이건 행정적 위치를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경행을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57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간 찾으셨어요? 57페이지 밑에. 57페이지 밑에 공간. 표표. 공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존재 가치가 위치로서의 가치라는 것을 보지만 공간이라는 것도 잘 떠요. 공간. 자, 그래서 공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갑니다.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대한 공간이 나타나고요. 또 공간이 나타난다는 건 아까 우리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오래가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3차원 공간을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우리가 세 가지 공간으로 따라서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표에 대한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위를 공중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을 잘라서 자, 여기가 지하라고 하거든요. 지하에도 맞고 지중공간에도 맞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이 미치는 범위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아까 복합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법 경기를 다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요.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도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 지하, 공중은 다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요. 자, 공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가치라는 건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민법 212조의 부동산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범위는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57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간의 의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몇 차원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3차원이고, 다 입체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 수평, 공중, 지중이 있는데,
이번에 공간에 대한 거는 양가로 이번에 별표. 자, 소유권 및 재산권의 보장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민법 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요,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입니까? 그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공간의 중요성이 중요시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자, 3번으로 가보세요. 3번으로 가시면은,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공간의 지표, 지하, 공중권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우리가 상대적인 권리로서 항상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상대적 권리를 인식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표권 찾으셨습니까? 자, 지표권은 58페이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위에 자 농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하권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하권 오른쪽. 자 지하권은요, 이 지하공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아니면 지하실 같은 지하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나라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고 자 공익 목적은 공적입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하수는 개인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적에 들어가는데 미채굴된 광물 석탄 석유는 이건 국유권으로서 개인의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가 석유와 가스나 이런 게 나오면 국가가 뺏어가요. 그래서 가볼게요. 지하권. 소유자의 토지 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제가 나라마다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2번의 별표. 구준구 씨. 우리나라는요. 강호권의 기체가 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가 않습니까? 않는다는 게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공중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공중권하고 자, 그 다음에 공적 공중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적 공중권은 여러분들 왜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조망권 같은 거는 연예인끼리 어떻게 돼요? 연예인끼리 지네들이 이제 막 한강을 가린다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적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익인데요. 여러분들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공권이라는 것도 공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파의 발착, 전파권도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공중권. 소유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무한정입니까? 일정한 고도까지입니까? 이게 아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 범위예요. 그게 바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박스를 보세요. 자, 사적은 제가 아까 일조권 조망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럼 아까 일조권 조망권은 그냥입니까? 이건 사적입니까? 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일조권 조망권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한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죠?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통행이 전파권이, 항공권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의 발착이라는 게 전파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그냥입니까? 공적입니까? 공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제가 시험에 나올 거는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공부를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는데요. 일단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자, 갑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13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자, 가시면은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그럼 순수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 맞아요? 그러면 넘기셔서 우리가 아까 그 페이지로 가셔서 자,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가시게 되면 27페이지.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별표를 쳤어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제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자, 갈게요. 27페이지입니다. 자, 야매입니다. 경제적은 기장입니까? COC 들어갑니까? COC 들어가죠.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들어가죠. 자본도 COC 들어간다고 하세요. 근데 기술적은 COC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률적으로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까지만 돼 있죠. 근데 광의는 기장입니까? 중부동산까지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그래서 넓게 본다는 개별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넘겨보시면은 29페이지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2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29페이지.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도 하죠. 그 다음에, 자, 30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정착물은요, 여러분들,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죠. 30페이지요, 제발 30페이지. 찾으셨어요?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되고요. 자, 건물은요, 토지와 그냥이요, 독립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토지 일부로 보는 교량, 국어 같은 거는 또랑을 얘기를 해요. 작은 또랑. 그건 토지의 그냥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니까 종속이 되겠죠. 지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페이지 보시면은, 자, 픽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착물에. 메뉴에. 30페이지 메뉴에 영어로 픽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건축 설비입니까? 설비죠. 그럼 아까 제가 부착 방법이요. 자, 이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죠. 근데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효용상 손상도 옵니까? 그럼 요거는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손상이 없으면 동산이죠. 그 다음에 아까 관계에서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우리가 아까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복합 개념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그럼 법경기의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과 무형을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 부동산.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봐요. 근데 원래는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기 때문에 법률상이 아니라 활동상의 대상으로만 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를 가시면 39페이지입니다. 자, 연을 택지하고 부지 중에서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그죠? 부지. 대답해야 넘어갑니다.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죠. 부지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었죠? 그렇고요. 넘기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죠? 근데 지역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필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습니까? 토지의 등록단위죠. 면허단위가 아니고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고 획지는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을 보면 돈을 보면 확 가죠. 획지는 경제적으로서 거래활동할 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는 오른쪽에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지죠. 그죠? 그래서 건부 강가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그냥입니까? 건부 증가가 됩니까? 건부 증가가 되죠. 법지와 빈지를 묶어보세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빈지는 인정이 안 되죠. 우리가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죠. 근데 빈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됩니까? 안 되겠지만 실익이 있다는 자체를 가져가시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합면이 있어요? 접합면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넘기셔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이렇게 본다면, 자, 거기에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넘기시면은, 자, 공지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공지 찾으셨습니까? 공지는요, 비원유 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자, 건폐율은 우리가 이게 이제 앞에가 건축이고요, 폐가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가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정부가 70%로 건폐율을 제한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70평만 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 부분이 공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가볼게요.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로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서 비워진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공한지를 찾아보세요. 공한지.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이게 한가한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토지로서 집가상승을 노리기 때문에 방치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한지라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집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휴한지와 유유지를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휴한지가 있고 유유지가 있습니다. 유유지. 자, 휴한지와 유유지는 틀리죠. 유유지의 유자는 놀유자를 얘기를 해요. 놀유자.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휴한지는 실류자예요. 그러면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다르죠. 자, 쉰다는 거는요, 정상 속으로 쉬는 겁니다. 인삼밭을 매년 경작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력회복이 쉽니까? 쉬죠. 그래서 이건 쉰다는 게 나와요. 쉬는. 그래서 정상 쪽으로 쉽니다. 그러면 자, 잡으세요. 자, 쉬면은 휴게실 가시죠. 휴지 찍으시고요. 자, 놀리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원지 갑니까? 유원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쉰다라는 자체는 휴자가 나와야 되고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자가 나와야 됩니까? 유자가 나와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소지라는 것도 이제 제가, 재수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소지는 예전에 나왔는데 안 떴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와서 제가 올해 나온다고 했어요. 원지라고 하는데, 이건 개발되기 이전 토지입니다. 그럼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되기 전 상태의 자연계대 토지를 얘기합니다. 일자 산업 토지죠. 자,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그럼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겠죠? 감가되겠고요. 포락지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가끔가다 나옵니다.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습니다.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토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인데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죠?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논밭이 그냥 있어요? 침식이 됐어요. 절토됐죠. 그래서 무너진 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계지는 택지용의 끝토지예요. 농지와의 경계선인데 한계지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51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자연적 특성 위주로 해서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아까 부동성은 그냥이요, 이동하지가 않아요. 이동하지 않죠. 지금 5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그죠? 그럼 부동성은 따라해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지역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역화 시켜야 되며
그냥입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에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물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지역화 시켜야 돼요. 토지를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개별화 시키고 그럼 지역 분석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은 제가 52페이지 가시면 부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부중성은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가 증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물리적인 공급이 되어 물리적인 공급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얘기해 보세요. 토지는 절대량을 늘릴 수가 있나요? 늘릴 수가 없나요? 없죠. 그런데 아까 일로 와보세요. 용도 전환은 불가능합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또 집약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들어가볼게요. 자 영속성이라는 건요. 그럼 영속성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강가가 안 되죠. 그렇죠? 강가가 안 되면서 자 우리가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단기적 배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저 들어보세요. 장기적 임대차 시장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거는 자, 이 네 가지 특성 중에서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각 파생되는 특징을 다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얘 특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성은 이동이 되어 이동이 안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에 성립되지 않으니까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부중성은 그냥이에요.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토지는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토지가 많아요? 토지가 제한돼 있어요. 희소하죠. 그럼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정부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해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물리적 강가가 안 됩니까? 안 되며 남을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 시장에 발사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얘는 주의하실 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일물이라는 거는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칠판 두 개는 그냥입니까?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성을 찍으셔야 됩니까? 개별성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 부중성은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비생산성 때문에 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못 매기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영속성은요.
자,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생산이 돼서 소모가 돼서 다시 만든다는 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성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자, 부동성은 그냥이에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럼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 그냥이에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일물일가가 되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지역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그럼 개별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면 개별성 찍으시면 돼요. 근데 부종성은 그냥이에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럼 이거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부종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지구의 토지 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세요. 영속성은, 자, 지구 땅이 소모되지 않죠. 그럼 없어져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물리적 강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부지 옆에 쓰레기 밀입장이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고, 그냥이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기나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 관련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로 가시면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취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용도적 공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 병합분할도 토지가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까? 그럼 이의적인 거죠. 근데 법적 규제 하에서 가는 거고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물리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인문적 위치가 변한 거예요. 변했죠. 그 사회적은 인구, 가구분리, 공공시설, 경제적은 넘기시면은 우리가 교통체계, 그 다음에 세금부담,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산업구조고요. 행정적은 정책이 바뀌어요. 세제, 제도, 정책, 규제 이런 게 나오면 그냥이에요.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행정적 위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죠? 3차원이죠. 5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맨 밑에 민법 212조에서는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존재하는 범위예요. 범위죠. 이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예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 소유권은요. 절대적인 권리일까요? 상대적인 권리일까요?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표권이죠. 그 다음 오른쪽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죠. 그럼 지하권은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강화권의 개체가 되는 강물은 안 됩니다. 강물은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도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라는 건 정당한 이기는 범위죠. 그럼 그게 바로 아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해 보세요. 일조권은 그냥입니까? 사적입니까? 항공권은요? 공적이죠. 그럼 사적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땅 위에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죠. 그럼 항공권은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그럼 일정 범위 이상이라는 건 그 정당한 이익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공간에 공중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한 통행
이게 바로 항공권이고요. 전파의 발착이 전파권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강남에 땅값이 올라갔다는 그 아파트 위치는 절대적으로 안 바뀌죠. 바뀌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해놓은 거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를 나눕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의 개념을 잡으셔서 우리가 아까 복합 개념이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이 부동산. 그래서 법경기라는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 기억하시죠? 보고요. 자, 아까 토지의 용어가 어떻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 법주와 빈지가 있었죠? 그 요게 나오고요. 자, 토지는 자,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만 있어요. 지금 인문적 특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연적 특성이 시험 문제는 더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요거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성은요, 토지마다 틀리다는 겁니까? 이동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죠? 그럼 지역화나 국지화나 이런 게 나오겠고요.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똑같은 토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에요?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에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그냥이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개별화시키고 독점화시키고 개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부중성은 그냥이에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오래가니까 물리적인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임대차량이 발달해서 장기적 배려고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토지 특성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토지의 특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파생되는 특징에 대해서 나오니까 꼭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늘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와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은, 넘기시면은,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강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70페이지로 갈 거예요. 70페이지. 그래서 수요 공급 파트를 배우십니다. 자,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온다면은 네 문제에서 한 일곱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경제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 공급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을 계속 하세요. 그죠? 복습을 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그 뒤에 문제들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되신 한도 내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기본서를 강의할 때는 그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가기에는 이 입문서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고요. 자, 학개론이 어려워요. 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나 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만큼 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별표 3개짜리 치면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는 조금 제가 연장해서 강의를 해요. 10시 넘어서 강의하는데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